약속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로 먹는 것들, 쌀 보리부터 뭐 상추, 시금치 등등등 우리가 저기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면 참 식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선까지만 제가.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씩 찢어진 백과사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는 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 영상을 찍니 뭐 하니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거, 쌀, 밥. 예. 근데 이 밥에도 찰밥 있고 매밥 있죠. 찹쌀과 맵쌀이 있죠. 이 시간에는 맵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벼, 이 쌀은 크게는 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저 인디카 종하고 자포니카 종이라고. 이 자포니카 종은 이 저펜으로 이라는 자그 학명이 일본 남부 이제 일본하고 관련된 것들은 자포니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남부 뭐 지금 탄소연대로 따져갖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 볍씨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볍씨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빙하시대 이전에 뭐 잉용 공룡 시절에는 한반도도 굉장히 따뜻했나 봅니다. 지금 공룡 발자국도 저기 어디야 공룡인지 잉용 발자국이 막 경남 고성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쪽 동남아 남그저그 동부가 남부 쪽에 서이 쌀이 자생하지 않았나? 이게 저 자포니카 종입니다. 예, 끈적거림이 있는 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들. 그리고 저쪽 안남미라고 해가지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먹는 그 안남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디카 종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인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디카 종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두 종의 차이는 뭐냐? 이 끈적임. 예. 찰짐,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찰짐의 차이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쪽 열대지방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찰밥을 많이 먹잖아요? 큰일 납니다. 정말로요. 몸에 열이 발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남미를 먹는 겁니다. 손에도 이렇게 들러붙지도 않고 않는 그런 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주로 매밥을 먹다가 겨울에 우리 뭐야 저기 정월대보름 때 찰밥을 먹지 않습니까? 찰밥은 발산하는 걸 억제해요. 그래서 찰밥은 땀도 자한증이라 해가지고 땀뭐 자한 도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뭐 자고 난 뒤에 흐르는 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흐르는 땀을 도한이라고도 하고 자한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도둑놈의 땀 자한, 스스로 나는 땀. 그런 땀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산을 못하게 하는 거죠. 찰밥은. 매밥은 찰밥에 비해서 발산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적으로 동남아보다는 춥기 때문에 자포니카 종인 우리가 흔히 먹는 쌀들을 먹고요. 옛날에 통일벼 같은 게 이제 필리핀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개발해 가지고 온 것이 아마 인디카 종하고 자포니카 종을 교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막나 진짜 밥맛이 없습니다. 푸석푸석하고. 예. 그러나 동남아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크게 찰짐에 따라서 동남아 사람들이 먹는 쌀하고 우리가 먹는 쌀은 다르다. 우리가 먹는 쌀 중에도 맵쌀과 찹쌀은 성질이 다르다. 맵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맵쌀입니다. 맵쌀은 달고 평하다고 이제 하는데 그 보통이라는 얘기예요. 그 차고 따뜻함 정도가 뜨거운 정도가 보통. 예. 그리고 독이 없다. 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매일같이 먹어도 됩니다. 자주 먹어도 되고. 우리가 좋다는 것들 보면은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먹으면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는 것도 계속 남용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항상 드리는
식탁인데요. 그래서 이 쌀이라는 것은 이 보약입니다. 단맛이 있다는 것은 주로 보약 계통이 단맛이 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단맛이 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꿀, 초콜릿 이런 것도 기운 없을 때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맛이 나는 것들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쓴 인삼도 보약이지만, 네. 단맛이 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몸에 기운을 나게 한다. 그래서 보약에 들어간다. 그래서 옛날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양학적으로 이 곡류, 이 벽과 화분과 요 계통들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우리 주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이러면 또 길어지니까 어찌됐든 쌀은 보약이다. 쌀은 달다. 독이 없다. 성질은 평하다. 여기는 맵쌀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쌀은 찹쌀과 공이 비장과 지라, 위장, 폐장 여기에 작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잘 먹게 되면, 그러니까 저기 기침 가래 이런 데도 효과가 있고요. 그러나 뭐 강력한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내가 좀안 좋으면 주로 이렇게 뭐 무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써서 드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무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성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작용하는 거는 비위, 그러니까 비위가 좋아져요. 비위가 밥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뭐 먹지도 않고 전날 술 잔뜩 하고 막 이럴 때 이게 쌀죽 끓여 드시고 이러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비위가 편안해진다. 그리고 기침 가래도 조금 완화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 이 쌀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그 독구말이라고 왜 여러분들 그 창의자. 뭐 그거 먹으면 뭐 술을 끊느니 술을 안 먹느니 뭐저 하는데, 이그 요것도 끓여가지고 이렇게 저 숭늉 대신에 밥 먹고 난 뒤에 먹는다든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말고기하고는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말고기와 창이자 독고마리 요거는 절대 같이 섭취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쌀을 가지고 이 맵쌀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거, 정말 그이 쌀을 가지고 우리 죽 다양하게 많이 써 먹습니다. 정말 기운 없을 때는 쌀도 보약의 성질이 있는데, 기타 등등 한약재라든가 다른 뭐 소고기라든가 전복 이런 것하고 전복죽도 써 먹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해가지고 더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게이 쌀입니다. 그래서 쌀 가지고 몸을 보익해주는 저기는 정말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제가 가장 쉬운 거, 그러면서 너무 싸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거, 무죽입니다. 무죽. 무 있지 않습니까? 무. 무와 쌀을 그냥, 쌀은 조금 덜 넣고 뭐, 그러니까 무를 뭐한그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조금 쌀을 덜 넣으세요. 그냥 한 무가 뭐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쌀은 뭐 50에서 100? 아, 반절 정도 넣으시면 되겠네요. 무를 더 많이 넣고 저기 쌀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반절 정도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죽을 쏘아서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저하시키고 기침 가래에도 좋고 기운도 나게 하고 뭐 하여튼에 다양하게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도 좋아요. 이게 당뇨 있으신 분도. 그리고 이제 뭐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도 이 무죽이 좋습니다. 저도 엊그제 너무 기운이 없어갖고 전날 술을 먹어가지고 아 진짜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 뭐 있는 거 있나, 뭐 저희 집 냉장고는 산속이니까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를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처음에 무 밥을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잘못돼가지고 물을 잘못 안쳐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어가지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래도 그거 먹고 났더니 기운이 좀 났습니다. 정말 제가 강추합니다. 기운 없고 또 내가 당뇨 없다손 치더라도 예방 차원으로 또 내가 저기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뭐 뭐 높지 않다손 치더라도 예방 차원으로 가끔 무죽 한번 무밥 무죽을 해서 드셔보십시오.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예. 무 자체도 원래 좋은 거예요. 거기에 쌀이 보태져가지고 예, 무 얘기는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할수 있으니까. 아, 벌써 10분이 넘어갔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맵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찹쌀 편입니다.